저는요, 저는 네. 그 K본부의 신인 탄생이라는 프로를 5주 우승을 하고 네, 네. 그리고 이제 83년도에 잃어버린 30이라는 대히트 곡이 나옵니다. 예. 네, 그때는 정말 주위에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어요. 막. 네. 진짜 수르기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는데 네, 저희 회사가 갑자기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문을 닫게 됐어요. 그런데 저는 우리 매니저 선생이 저희 이제 스케줄을 잡고 하다가 제가 홀로 서기를 하니까 방송이 뭐고 점점 다 올 스톱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전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게 기하 급속도로 떨어져요. 아. 주위에서 나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서른도는 한물이 갔다 뭐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딱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아.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본으로 야반 도주를 했어요. 어머나. 일본으로 야반 도주를 했어요. 어머나. 일본을 가셨어요? 일본으로. 그래서 일본에 가니까 우선 좋은 게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제 아는 분 이제 클럽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름을 걸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. 근데 리퀘스트가 밤만 되면 제1교포분들이 와서 얼마나 리퀘스트를 하는지 그때는 경기가 좋아가지고 젓가락에 10만 원씩 꼽아서 보냈어요. 어머. 그러니까 밤 되면 돈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. 이야. 그래서 정말 일본에서 풍족하게 썼어요. 그래, 그동안 제가 음악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한국 나와서 이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저작권법이라는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작품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. 근데 저는 일본 가보니까 일본에는 히트곡 하나만 쳐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작권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아 한국 가면 나는 꼭 이게 저작권이 앞으로 생길지 모르니까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해놔야 되겠다. 정말 저는 밤과 낮 가리지 않고 음악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처음으로 발표한 노래가 제가 여자 여자 여자라는 노래를 발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재기에 성공을 한 케이스죠. 4년 있었어요 일본에. 4년이나 4년. 네. 오래 4년 전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아 서른도는 별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왔다 예, 싶지만 예, 예, 예.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게 그때가 극한기예요.